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들 전부 내 방으로 가져오세요. 전부요? 최 대리 컴퓨터 파일 자료들까지 몽땅 가져오세요. 그걸 어쩌시려고... 제 손으로 직접 파기시키겠습니다. 네. 뭐야? 세연이가 그동안 자료들 몽땅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네, 직접 파괴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넘기겠다는 거야? 안 됩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던데요. 문제되지 않을 자료들만 넘겨. 그럼 눈치채실 텐데. 지들이 서둘러. 세연이가 봐서 나한테 정떨어질 만한 자료 다 없애. 이제부터 깨끗하게 목욕재개하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없애란 말이야. 세연이 탄탄대로의 지장 없게. 우리는 부실 공사했던 도로 말끔하게 새로 깔아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스위스에 입금됐다가 다시 투입된 작은 경로, 그까지 추적해요. 네. 국내에 유입된 경로까지 파악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제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됐는지 증거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부분 미리 체크해두려고요. 홍고모님 기다리시는데요. 가보세요. 어머니께는 총괄 본부 쪽 일이라고 하세요. 네. 이 팀장이 여긴 웬일이야? 그 총괄 본부 쪽 일로 확인할 게 있으시다고 해서요. 우리 쪽 관련 서류들 몽땅 가져오라고 했다며? 네.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건 파악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네가 그런 쓰레기 처리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위험해져요, 어머니. 최진복 회장 쪽에서 틀림없이 법정 소송 가려고 할 거예요. 그쪽 관련 서류는 완벽해. 만에 하나 꼬투리 잡힐 일 생길까 봐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내가 없앨게. 아니요. 제가 확인하고 없애는 게 좋겠어요. 전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1부터 100까지 다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거. 그런 건 좀 안 닮아도 좋은데. 그렇게 살면 너만 피곤해. 불안한 것보다 낫죠.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